고려의 중앙지방제도에 대해 1분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고려의 독자적인 방식이 혼합된 것이 바로 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성육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 같은 경우에 정책을 회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나눠져 있고요. 육부는 상서성의 명령을 받들어 실행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중서문화성은 정책을 결정하고요. 상서성은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의 비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요. 어사대는 관리들의 감찰, 그리고 삼사는 경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라의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중추원과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높은 관리들이 모여서 국방 문제에 대해 회의하는 도병마사, 그 다음에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친목도감이 있습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요, 성종 때 12목을 파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현종 때 완성되게 되는데요. 오도와 양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양계는 북계와 동계, 거란, 여진, 중국, 그 다음에 동계는 일본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그런 지역으로 병마사대 파견하여 지켜나가게 됩니다. 또한 오도 같은 경우에 행정적 역할이 강한데요. 안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5도 밑에는 부목군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군현에 수령들, 관리가 파견되지 못해서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져서 주현에만 관리를 파견하고요. 속현은 주현에 파견된 수령들이 같이 감독을 하는데 이 속현 같은 곳에서는 지방의 관리를 굉장히 잘 아는 상리들이 실무를 담당하고요. 고려는 안정적인 경제 확보를 위해서 특수행정구역인 향소부국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향 부곡은 농업 중심, 소는 수공업 중심으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갖춘 그런 특수행정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경기는 수도 근처 지역이 되겠고요. 삼경은 서경, 개경, 동경이 중심이었다가 서경, 남경, 개경으로 중심축이 변화하게 됩니다.